한국 학생이 X나 억울한 순간 입시덕 후! K학생으로 살기 힘들어 형이 응원한다. 아무리 거친 세상 속에서 강하게 자라온 한국 학생일지라도 눈물이 왈칵 차오를 만큼 억울한 순간이 있기 마련. 오늘은 너희의 아픔 슬픔 힘든 빡침을 함께하고자 한국 학생의 댕억울 모먼트를 모아왔다. 그럼 바로 고! 후!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왔는데 버스 엄청 밀려서 지각했을 때, 다른 학교는 다 재량 휴업일인데 우리 학교만 안 쉴 때, 옆 친구가 말 건 건데 쌤이 나한테 떠들지 말라고 할 때, 발표하고 싶어서 열심히 손들었는데 내 앞 옆 뒷자리 친구들만 시킬 때, 쪽지 시험 본다고 해서 전날 빡세게 공부했는데 쌤이 시험 미룰 때, 수학 시간에 1, 2, 3번 나와서 문제 풀어 해서 나가보니 내 것만 혼란이도일 때, 집중해서 칠판 보고 있었는데 왜 딴 생각하냐고 한 소리 들을 때, 눈 안 좋고 앉은 키도 작은데 계속 뒷자리 걸릴 때, 숙제 밤새서 했는데 쌤이 우리를 믿는다면서 검사 안 하실 때, 조별과제 혼자서 풀이했는데 협동심이 없다고 점수 깎일 때, 체육 5월 음악 수행 시간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건데 김우먼 똑바로 안 해? 하며 혼날 때, 타고난 친구들은 대충해도 잘해서 덧박침, 집중력 최대치로 미친듯이 필기하면서 수업 들었는데 시험 범위 아니라고 할 때, 며칠간 정성껏 만든 PPT 발표 당일 깜빡하고 안 가져왔을 때, 글꼴 저장 안 해서 PPT 파일 열자마자 글씨 와장창 깨질 때, 숙연한 마음으로 쌤 꾸중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 지적받을 때, 딱 한 번 큰맘 먹고 몰래 편의점 나갔다 왔는데 바로 걸려버릴 때, 맨날 다니던 애들은 안 걸림, 반 친구 한두 명이 잘못해서 가품따 된 채로 종례 시간에 다 같이 혼날 때, 그래서 종례 겁나 늦게 끝날 때, 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하필 모차르트나 고흐의 환생이랑 같은 반이라 아무 관심도 못 받을 때, 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몇 시인지 보려고 잠깐 핸드폰을 든 순간 방에 엄마 들어올 때, 수업시간에 설명 자세히 안 해주신 부분에서 싹고난도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개쉬운 문제 어이없는 실수로 틀렸을 때, 이번 시험 2학 물고 공부했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은 애보다 못 봤을 때, 점수 1점 5월 등수 하나 차이로 등급 갈렸을 때, 성적 많이 올랐는데 하필 동생이나 형 오빠 언니 누나가 커와 찍어서 부모님이 몰라줄 때, 하필 체험학습이나 소풍 가는 날 날씨 안 좋아서 취소될 때, 세수 열심히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여드름 날 때, 똑같이 잘못했는데 공부 못한다고 더 혼날 때, 내 고2 대입대 맞춰서 교육제도 바뀔 때, 한국에서 초중고 다 다니고 수능까지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구독해라 후! 아 참!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축제 즐기지도 못하고 고3이 되어버렸을 때, 라고 답한 공사들, 후! 힘내라. 그럼 구독하시고 힘든 일 형한테 다 털어놔요 여러분. 빠이!